안녕하십니까? 산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남편을 놔줘야 할까요? 60세 여성이 질곤조증 때문에 20년간 섹스리스인 상태로 살다가 질곤조증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1년 전에 또한번 유방암으로 수술했습니다. 즉, 양쪽 모두 유방암 수술을 한 것이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그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더욱 심해진 성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군데의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제일 잔뜩 바르고 하세요. 혹은 성관계 후에 그녀의 진입구가 찢어져서 가면 에이 쯧쯧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성관계를 하려고 하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 그녀는 성관계를 그만두고 남편을 놔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산부인과 TV를 보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를 진찰했더니 질이 매우 건조했습니다.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포함해서 어떤 호르몬제도 처방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이나 걸리는 곳에서 사는 그녀는 1년간 유지되는 질 레이저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질 레이저 시술을 받고 5개월 후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 그녀의 남편이 아주 좋다고 얘기했고, 산부인과에 진료하러 간다고 하니까 새벽 5시에 그녀를 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질 레이저 시술한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질이 달라지니까 몇 번이나 무슨 수술했냐고. 레이저 시술 후에 남편의 무표정이 없어지고, 인상이 펴지고, 그녀에게 매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하니까 새벽 어둠을 뚫고 멀리서 저를 찾아왔는데 상담하고 질 레이저 시술을 하는 동안 정신적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여성, 특히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유방암으로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여성은 질 레이저 시술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그녀가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오르가슴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질 레이저 시술을 하는 동안 저에게 성교육을 받은 후에 여성 상위 자세로 해보고 이제는 오르가슴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노이로제에 걸려서 성관계 도중에 아프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그녀는 정말로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아프지 않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했고 그녀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놔줘야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최후로 선택한 질 레이저 시술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잡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고마운 동아줄이 되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분들, 남편을 놔주지 말고 노력해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구독.